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신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낮에 괜찮아가지고 강아지랑 조금 멀리 산책도 다녀왔어요. 낮에 상담하고, 이래저래 또 일주일에 쑥 지나갔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차게 보내셨겠죠? 자, 오늘은 싱금이 주인공이에요. 경자년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자월, 축월, 인월.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좀 지겨우시더라도 다시 내용 확인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병자월 때이 경자년이 하늘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축월 때 경자년으로 들어와요. 이때는 하늘에, 그리고 그 다음에 땅. 지금 저희가 여기 있고요. 이제 2월 이제 4일, 2월 5일 매년마다 들어오는 그 입춘. 입춘 때부터 띠가 바뀌어요. 이때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춘이 돼야만 경자년 띠가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축월의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띠가 기해년 돼지띠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모두 띠가 기해년 돼지띠예요. 띠 아시죠? 띠. 12지지. 본인 띠 아세요? 입춘 전이냐, 입춘 후냐. 그걸 가지고 갈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랬고요. 정축월이잖아요. 정축월이 지금 어떤 시점에 왔냐면 얘가 30일이거든요. 축월이. 30일이 다 한결같이 같지는 않아요. 일단 계수가 9일, 그다음에 신금이 3일. 요거 두개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기토. 기토가 18일. 요 기토 18일이 지나게 되면 진짜 입춘이고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연로하시고 혹은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요 절기 때 가장 많이 아파요.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축월에서 인월 넘어가는 이 구간에. 이런 설명이 또 있었고요. 이제 육신 한번 적어볼게요. 정화죠. 관성이죠. 편관. 기토. 인성이죠. 편인. 예, 해수는 뭘까요? 해수. 해수. 해수는 식상이죠. 상관. 축월은 편인, 유금은 비견. 네, 또 친하겠죠? 유축 합이 되니까 사유축 반합이죠. 그러면 또 저희가 환경을 또 적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신금이니까, 신금 입장에서 해년은 목욕지가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축월은 뭐가 됩니까? 해, 자, 축이잖아요. 절태양지가 되고요. 그리고 유는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거기에서 유예요. 그래서 유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쉽죠. 유. 신금일 때 유는 걸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일시는 당연히 자동으로 돌아가고, 또 보겠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센 날이죠.
하루밖에 아니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세죠. 거기다가 이제 부황 뜨듯이 금의 기운을 뽑아 쓰는 이 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욕부족이죠. 금이 더 세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토가 또 속에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금이 굉장히 세고 이 금이라는 것은 날카롭습니다. 바로 앞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신인데 저는 경신을 실감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게 상관인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좀힘 조절이 좀안 되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신금은 좀 달라요. 신금은 이제 저처럼 기토의 분들한테는 식신이고 다른 분들께는 또 이제 좀 다른데 그냥 이걸 떠나서 그냥 이 에너지만으로 봤을 때 오늘 신금도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 날카로운 게큰 것을 베지는 못해요. 삭삭삭삭삭삭하는 세밀한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사건 사고 그리고 칼질. 칼질이라는 것은 단절. 단절은 뭡니까? 끊어지는 거. 인간관계가 차단되는 거. 인간관계가 리셋되는 거. 다행히 이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일요일에 어떤 커뮤니티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기적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확정이 되고, 힘이 세지고, 차단되고, 칼질되고, 개인적으로 왕따도 본인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힘을, 완력을 과시할 수 있는. 또이 유는 입이거든요. 우리 입. 유는 입이에요. 말로서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것인지, 사람을 죽일 것인지는 입장이 다 다르겠죠.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참 말도 많고 사람을 푹푹푹푹 찌를 수 있는 날입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을 살리세요. 죽이지 말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네, 갑목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태지에 놓이게 되겠네요. 굉장히 게으를 수 있고요. 또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요. 외롭고요. 의욕도, 식욕도. 식욕이라는 거는 참 저희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음식 맛도 떨어지는 거죠, 오늘. 왠지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뭔가 신선한 활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분 전환 삼아서 목욕탕을 좀 다녀오신다거나 사우나 찜질방 좋아요. 바람 쐬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게으르기 때문에 좀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이별을 오늘 겪을 수가 있어요. 이사 하시거나 혹은 본인의 가게를 이제 폐업 정리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아주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뭔가 끊어지는 것들을 많이 겪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기운 내시고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요. 오늘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은 부인의 건강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컨디션 난조, 혹은 이제 드신 음식 때문에 어떤 장염을 앓으신다거나 뭐 건강 독감 이런 것들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금전운도 현금이 당장 부족해서 좀 쩔쩔맬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갑자기 많은 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쩔쩔맬 수 있습니다. 힘 내시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분들이 장생재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좋아요. 좋고, 또 장거리 이동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싱글분들은 연애운이 들어오고요. 또, 이미 결혼하신 남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 좋네요. 무토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유라는 것은 에너지가 가치가 떨어지는 장소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이날, 무토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업무적인 어떤 개인 자기 개발 위해서 힘써야 하는 하루인데, 생각도 많아지고, 또 반면에 활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거나, 주말에 일하시고 평일에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적이 좀 부진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할 일이 엄청 많고요. 이할 일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주도를 하고 또 원해서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기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욕심이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잘할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또 주변과의 화합을 본인이 깨뜨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눈치, 센스, 절제. 이게 모두 필요한 날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시면 경건분들은 자기가 왜이 얘기를 들었는지를 가늠해 보시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네, 겁재가, 아니죠.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네요. 신유일이니까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유는 걸럭지, 그렇죠. 걸럭지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 분들께 그렇다는 거예요. 동업자가 굉장히 능숙하게 일을 주도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야외 행사라던가, 어떤 야외 일에 배속이 될 경우, 그리고 또 주변인들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 굉장히 순조롭게 일의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금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주도한 대로 다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근데 경금분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임수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저것 외부에 좀잘 보이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실속 없고 요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는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임수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요 없는 말들 하지 말고요. 막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 봐주겠지라고 해서 없는 거짓말이라던가 괜히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트집 잡힐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개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요즘 감기 또 심할 수 있죠. 환절기다 보니까. 또 본인이 몸살이 나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무너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방송하고 나서 월요일 운세 영상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제가 어떤 내담자분을 만나서 전화로 전화 상담을 했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상담하시다가 펑펑 우셨어요. 아,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놈의 사주가 뭐라고. 근데 자기 있는 거를 알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상담을 받으실 때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은 저희 상담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숨 쉬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화상이지만 예전에 아픔 털어놓고 펑펑 우셨던 분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조만간 또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